아산시 기독교연합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아산시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말씀에서 생명샘 동천교회 박기환 목사는 승리의 깃발과 십자가를 들고 모든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 불임에서 부활로 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진 아산시민대회에서 한동대학교 김원평 교수와 한국교회 언론의 신현철 전문위원의 강연, 성명성 낭독과 결의문 제창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.